그냥 돈 주스러 간다고 보면 돼요. 월 4,500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책을 다 무료로 갖고 오거든요. 그게 저의 노하우인데. 그 알려줄 수 있나요? 노하우는 아니 이 공무원 놈들이 자기 책을 안 가져간다 그런다고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저 공무원 감사합니다. 안 가져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중고책 사업을 하고 있는 중고책 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 말 그대로 중고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이런 데로 가서 수거해 와가지고 돈 되는 책들 이제 골라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중고책 같은 거 고물상에 뭐 키로당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고요. 주로 그 중고책 판매하는 루트들이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데도 있죠. 뭐 알라딘이나 예스24 이런 데도 있고 그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그 당근마켓, 뭐 중고나라 그리고 어린이 전집만 전문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개똥이네라고. 아마 자녀 한 유치원 초등학교 있는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다 안 팔리는 건 이제 그 말씀하신 고물상으로 가죠.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얼마 전에 수거 요청이 와서 책을 수거하러 가고 있는데 집에 문 앞에 다 빼놔 주셨어요. 그냥 돈 주스러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수거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승용차로 왔어요. 아 이렇게 꼬마센터 이렇게 내놔주시면 비대면으로 수거도 해드리고 여기는 정말 양이 적은 케이스고요. 많으면 이제 직접 안에 들어가서 박스에 담아드립니다.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쩌든 시간이 길어지면 뭐 짜장면도 시켜주시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이사하는 집들에서 많이 신청을 하시니까 책을 정리를 안 하시다가 이사할 때 되면은 그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 정도 분량은 그럼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거는 뭐 분량으로 따져서 얘기해드리기는 어렵고 이 책은 이제 팔 수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한 2, 3만원 받을까? 2세트? 잘 팔면? 일단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이런 집은 사실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집에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제가 그냥 와드린다 했어요. 요거 한 박스 실으면 한 20kg 되거든요. 운동삼아 좋아요. 이렇게 승용차로도 영업이 가능한 업종인가요? 뭐 가능할 때도 있고 책이 너무 많으면 트럭이 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이면 승용차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트럭도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트럭도 있습니다. 다 하시고 나서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 집은 이제 비대면이었으니까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고객님한테 문자 지금 넣어드렸어요. 수거 완료했다고. 가끔 다니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조금 책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뭐 음료수 쿠폰도 보내주실 때도 있고 간식 같은 거 이렇게 꺼내주신 분도 있고. 아 지금처럼 이렇게 책 수거를 해오셨잖아요. 어떤 경로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책을 수거하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그 홍보글을 올리고요.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방문해서 수거해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았던 집이 있나요? 얼마 전에 용인인가 분당 쪽인가 수거하러 갔는데 할아버지셨어요. 책을 이제 그분을 기부하려고 하셨는데 아니 이 공무원 놈들이 자기 책을 기부를 한다는데 안 가져간다 그런다고. 공무원 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제 기부를 해주셨거든요. 많기도 많고 트럭으로 거의 한 차 실었으니까 그래서 한 정말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진짜 와 그런 집 너무 감사하죠. 공무원 감사합니다. 안 가져가셔가지고.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제가 얻은 컨테이너인데요. 제가 중고책 사업 집에서 했어요. 사실 처음에 네. 집에서 시작하다가 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집에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네. 집 안이 정말 책으로 다 초토화했거든요. 거실부터 뭐 신발장, 복도, 계단 막 하니까 집이 포화 상태라 근처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얻었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의외로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그쵸? 컨테이너가 월에 한 33만 원 내고 이거 쓰고 있어요. 아. 우와, 여기 뭐 책들이 꽤 있죠. 저 여기서 책을 보관하고 여기서 뭐 판매를 같은 것도 올리고. 수거를 해오신 다음에 이렇게 직접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 그쵸. 이렇게 박스채로 오면 다 꺼내 봐야죠. 일단은 뭐 이렇게 단행본도 있고 이렇게 뭐 전집들도 있어요. 돈이 되는 책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하는 데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사실 이건 하나하나 검수를 해야 되고 책에 뭐 또 파손이나 뭐 낙서나 이런 거 있는 것도 봐야 되니까. 왜냐면 그런 것들을 판매 그럴 때 써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반품들하고 하니까. 수거해 오는 게 제일 쉬워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갖고 와서 이제 돈을 만드는 작업이죠, 사실. 제가 만약에 이걸 사고 싶어요. 요청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나요? 프로그래밍 책들을 이제 수거해 왔어요. 책 뒤에 보시면 이런 바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알라딘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코드 찍는 게 있어. 찍어서 얘 딱 찍어. 그러면 나오죠. 아... 알라딘에서 5,100원에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5,100원으로 알라딘에 보낼 거냐, 아니면 나는 일반 그냥 회원한테 팔 거냐. 일반 회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앱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일반 회원은 24,000원에 팔고 있네. 그럼 5,000원에 안 보내죠. 이거 갖고 있다가 누가 찾는 사람 있으면은 나는 요 가격 비슷하게 팔죠. 뭐 그런 책들을 여기다 이제 쌓아놓은 거고, 판매글을 올리면서 책이 팔리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접어놨어요. 어떻게다. 이 책 팔리면 여기 뭐 2포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판매글 안에 비고란에 저희만 알아볼 수 있게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판매되면. 아, 2포에 있는 게 팔렸군요. 뭐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판매가 가능한지 몰랐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중고책으로 얼마 정도 수익이 나나요? 뭐 한 그래도 월 4,500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알고 시작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네, 걸렸고. 8개월 만에 그럼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연락도 많이 오고. 한 달에 제가 많이 수거하러 갈 때는 한 27, 28집 수거해 왔거든요. 오늘같이 이런 적은 양이 아니고 트럭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더 많긴 해요, 사실. 아내가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그 정도까지 금방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찍으시는 김에 네.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갑자기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이게 책이 또 만지다 보면은 무겁잖아요. 여자가 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뭐 남편 믿어주고 네, 같이 응원해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내한테. 사랑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네. 혹시 그 부업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전업보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배워두면 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만 있으면 큰 차가 됐던 작은 차가 됐던 맞게 실어오면 되니까. 갖고 오면은 무조건 돈이에요. 갖고 오면 돈이에요, 일단은 얘는. 못 팔면은 고물상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책을 다 무료로 갖고 오거든요. 그게 저의 이제 노하우인데. 네. 노하우 알려줄 수 있나요? 노하우는 그럼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저도 중고책 매니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은 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 정보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파워셀러가 있다면은 제가 당근마켓의 파워셀러가 아닐까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매너 온도가 96.7도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당근으로 먹고 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당근마켓 관리자. 전화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열심히 채우겠어요. 100도까지. 이제 어디로 가나요? 트럭이 있는데 어저께 좀 책이 많이 나온 집이 있었거든요. 트럭을 주차해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 트럭 가지러 갑니다. 어제 실어온 책이고요. 한 집에서 이만큼 나왔어요. 이게 거의 한 50박스 되거든요. 한 박스에 20kg니까 네, 1000kg, 1톤. 이야.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오나요? 만약에 그냥 이대로 고물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20만원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를 잘 해서 그쵸. 상품 가치를 네. 높여가지고 판다 이거죠? 네, 그쵸. 고물상으로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죠. 혹시 중고책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그
그냥 직장인이어서 평범한 직장에, 한 직장에 10년 있었어요. 제가 장기 근속자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점점 성장을 했어요. 뭐 상장도 눈앞에 두고 막 있고. 회사가 커지니까 일은 많아지는데 뭐 시스템 바뀌고 다 새로운 일들이 또 많이 생기고 마감 기한을 맞춰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야근해야 되지. 1월 1일 날도 출근하지. 주말에도 나와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좀 감옥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개 해봤어요. 다 시도는 해보고 했는데 요 중고책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렇게 좀, 예, 네, 맨날 갇혀 있었는데 지금 그냥 뭐 서울 경기 누비면서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들 집 구경도 하고. 지금은 여긴 어딘가요? 제가 조금 사업이 확장이 돼가지고 컨테이너에서 벗어나서 북카페식으로 조금 인테리어 해놓고 이제 그럴 용도로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중고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겠고, 저도 도전이죠. 도전하는 거고. 오, 아, 이렇게 따로 사무실도 얻으신 거예요? 네. 이거는 뭔가요? 아, 여기가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비어있을 때는 좀 공간 대용으로 하려고 이런 것도 조금 준비해놨습니다. 이 인테리어를 직접 했어요. 아, 이거 전부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 또 어떻게 하다가 좋은 기회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바닥 말고는 뭐 나머지는 진짜 네. 다 저희가 했어요. 이거 나뭇가지 사다가 재단해서 자르고 색칠하고 뭐 사포질하고 바니시칠하고 뭐. 우와, 이런 데서 책 읽으면 진짜 그죠? 읽을 맛 날 것 같아요. 괜찮죠? 앞으로 여기를 잘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좀 컨셉을 잡고 방향을 잘 잡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중고책 이 사업을 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이건 뭐 딱히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 하다가 되네, 돈이 되네 딱 느끼면 저처럼 뭐 그냥 컨테이너 근처에 쌓은 거 나오면 얻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하셔도 되고, 더 많아지면 정말 가게를 오픈해서 하셔도 되고. 책이 사실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 출판사에서 책을 매년 찍어내고 개정판 매년 내고, 그 나오는 책 어디 가요? 학교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어디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간 책 어떻게 해? 언젠간 또 나와야 돼. 또 나오는 책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면 수고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만 건강하고 뭐 활동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제가 볼 땐 이거는 배워두면 평생 할 수 있어요. 제가 건강만, 제가 본인이 건강하기만 하면. 중고책맨님은 앞으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사업을 했으니까 월천은 한번 벌어보고 싶어요. 제가 월천 벌고 싶다는 이유는, 아직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월천만 원 벌어서 한 250만 원씩 드리고 500만 원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고, 그거를 한번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지금 노후에도 자녀가 주는 용돈으로만으로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지금 소소한 꿈이죠. 그래서 사업도 좀 이렇게 벌려보고, 그래서 이런 데서 수익이 더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뭐 할 때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하니까 그동안 에피소드들, 제가 느껴도 재밌네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같이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내용들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디 가서 듣겠어요? 진짜 제가 이 일 하면서도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았었구나, 감사한 일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사랑받는 또 아들이자 남편이자 또 아빠였구나, 또 오늘 인터뷰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오늘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그 앞으로 하시는 사업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파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